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표를 세는 자, 전산 조직을 담당한 자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서 난 이름들, 이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뭐 실익이 없으면은 창녕 군수 보궐선거처럼 그냥 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호기심이 강하신 분이 돼가지고 역대 창녕 군수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조작을 했냐. 그런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더 창발적인 것은 그러면은 창녕 군수 선거만 볼 것이 아니고 창녕군이 경상남도에 속하니까 경상남도지사 선거가 역대 선거가 어떻게 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이런 도입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2017년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창녕군 사례만 보게 되면은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 이전에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의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열의가 있으면은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면 언제부터 여러분들 조작했는지 나오겠죠. 투표지 분류기가 전면에 여러분들 부상한 것이 2012년입니다. 2014년 선거부터 뭐죠? 예, 선거를 훔치는 겁니다. 항상 선거를 예, 훔치는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민주당 쪽입니다. 우익들은 바보 천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표를 빼앗겨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창녕시장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 보궐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 0%.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 치러진 여름 지방선거에는 눈치를 봤습니다. 5%. 총 조작 규모가 546표. 빼앗은 표하고 더해준 표를 합쳐서 546표고 한정우 무소속 후보한테서 273표를 얻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득표수 증감이 546표입니다. 2018년 여름 제7회 지방선거, 홍준표 여러분들 당대표가 이끌었던 선거입니다. 창녕시장 선거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아마 고향이 창녕일 겁니다. 총 조작 규모, 표를 빼앗아서 더해준 것이 1462표고 그 당시에 표를 빼앗긴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출발했던 한정우 씨가 731표를 빼앗긴 겁니다. 가장 화끈하게 이름 조작했던 게 뭔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단히 눈치를 본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다행히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창녕시장 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 조작값을 낮추고, 다시 이야기하면 조작값 5%라는 이야기는 표를 빼앗기는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창녕군에서 있었던 경남도지사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전산조작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의심을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14년부터 조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가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가 도입되기 이후의 일입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5% 조작했습니다. 눈치를 본 겁니다. 표를 빼앗긴 사람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창녕군에서 556표를 빼앗겼습니다. 그 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556표 곱하기 2니까 1112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불법적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일은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여러분들 바로 선거 전날 있었죠. 대성을 할 수 있는 명분만 세우면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여름 북미 싱가포르 회담처럼 이벤트를 잘 하나만 만들면은 그리고 표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뭔가 약점이 좀 잡힌 게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018년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 여러분들 힘입어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15% 조작한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1168표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마 김경수 씨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1168표를 빼앗고 1168표를 더해줬으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1168표 곱하기 2336표가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이용된 동원된 득표수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4년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할 때 홍준표 후보가 599표 10%를 빼앗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이전까지 이름 확장을 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이름 도입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화됐구나 하는 부분을 아마 그런 가설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경상남도 도지사는 됐지만 그때 몇 프로를 빼앗겼느냐 10%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10% 정도 빼앗기게 되면은 표시가 안 난다고 여러분들이 이 전산 조작범들하고 선거 사기범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 화끈하게 이름 조작한 거 15%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 마사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름 선거 조작을 할 때 전산 조작 15%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한 달이 채 못 돼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를 조작한 겁니다. 5% 이름 조작해서 조작 작게 했다고 이름 생각했는지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뭐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찬진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이름 행정대학원 이름 석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겸 상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한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지방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뭡니까? 성진시키가 장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 노란색 파트는 노란색 파트는 우리한테 아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고 나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님 공박사님이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뭐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 다 키웠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자식들 다 키우고 그냥 이제 여생 사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도 그냥 여생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을 여기서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모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 여러분들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다음에 애들 바보 멍텅지로 만드는데 부모들 가만히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자식들이 이런 바보 천치로 만드는데 부모들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좀 잘 되면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하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쉬움을 안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냥 입 다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10%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런 본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2017년 그리고 2016년 총선은 조작이 안 됐죠. 2016년 총선은 거의 총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손을 댔단 말인가. 그거는 뭐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샘플이 하나니까. 그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창녕 역대 시장 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자기들 입맛대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쑤셔 넣는 겁니다. 5% 도둑질하고 싶으면 5% 넣고 10% 도둑질하고 싶으면 10% 넣고 뭐 좀 화끈하게 뭡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처럼 35% 도둑질하고 싶으면 35%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녕시장 선거하고 아프리카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들에게 예. 신속 지원군이 맞붙으면서 예. 북아프리카수단에서 정부군과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